너 다리지? 아,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너 원래 뭐지? 다리입니다. 네! 너 오늘 왜 이렇게 크게 하냐? 왔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초신성... 아이, 괜찮아, 보고 읽어. 괜찮아, 한번 봐, 빨리. 못 따랐어! 오늘 초신선 마켓 오늘 회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내가 진짜로 시켜먹는 데야. 회에다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알려줘갖고 그래서 내가 꽤 괜찮아 하는. 오늘 주 메뉴는 장어입니다. 장어. 원기 회복을 위해서 장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장어 먹어줘야 돼. 언제 오는 거야?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제가 들고 오겠습니다.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아, 갖고 오겠습니다. 아하이. 아하이. 얼굴이 왜 그래? 심하게 빨개졌어. 오늘 그래서 어? 여기가 좋은 게 원래 택배로 많이 해. 그럼 아 택배 전문이죠? 시키면 네. 알아서 오니까 네. 너무 좋지. 여기 해신탕 장어가 이렇게 있고 이게 참 이렇게 이게 포장을 잘해. 여기가 어 낙지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왔네. 이렇게 택배 온 또 특징이 있는 게 당일 조업, 당일 배송이래요. 당일 조업, 당일 배송. 그래서 되게 신선한 해산물들을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2, 3분 강불. 이거를 다 한번 닦아줘야 되네. 씻어줘야 돼. 닭을 이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거 보니까 웬만큼은 다 씻어놨다 이거지? 이거 어, 두 개 다 하나? 네, 두 개 다 그러면. 지가 하는 거 아니라고 다 시키네. 아, 들렸어? 자, 일단 닭을 넣고 이게 한방 뭐 재료인가 봐? 야, 요새 이게 세상이 되게 좋아졌어. 다 돼 있어, 이제. 거의 이제 손질 안 하고 바로바로 이제 넣어서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끓는 물에 해물 소스 넣고 30분 끓여서 닭을 익혀주세요. 이게 또 특징이 하루에 3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를? 배송을 몇 시까지 시켜야 돼. 그래야지 내가 저녁 때 뭐 먹고 싶을 때 딱 먹을 수가 있어. 만약에 깜빡하고 저녁에 손님 왔는데 급하게 준비해야겠다. 저녁에 갑자기 손님이 오는데 3시에 준비를 해? 원래 나는 장어를 긁어줘서 나는 이게 여기를 어 이거 다 닦았구나. 깨끗이 쳤다. 다 껍질들 벗겨주고 풀파워. 그렇지, 됐어. 일단 풀파워를 올려놓고. 안 되겠어 이렇게. 오, 됐어. 잘 돼가? 네네네. 이거 자포니카라고 그랬니? 네, 자포니카 산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포니카가 제일 맛있어. 오, 좋아. 야, 잘 돼가고 있어 지금. 가재미 물을 해. 야, 이게 이거 이 그릇에다 그냥 하면 되나 봐. 이게 채소 써는 게 일인데 이런 걸 다 해서 주니까 편하네. 가재미가 많구나 생각보다. 이렇게 넣고 이 물에는 육수를 잘해야 되는데 좋아. 김과 참깨? 참기름? 그러면 끝이지? 가자, 이 물에? 여기서 살아있는 친구는 처음 먼저 봐요. 그 물 없이 소금으로 빡빡빡빡빡빡빡 딱 그러니까? 산채로요? 어. 좋았어. 원래 이렇게 막 열 맞춰서 옆으로 세워놓고 그렇잖아. 나는 이거 힘들어갖고 안 해도 되겠지? 자, 열을 맞추고. 네, 이 정도면 어떻게 안 될까? 그러고 이거 한약재 이제 꺼내도 되겠지? 아, 이게 약간 그 냄새가 난다. 능이백숙이나 이런 거 할 때 한약재 그 냄새가. 오, 좋아 진짜로. 이쪽에 좀 될까 이거는? 그냥 여기 앞에다 놔. 조금씩 여기다 넣으면서 끓여 먹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대기 중. 야, 이거 해신탕도 바지락이랑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오, 회신탕 국물 장난 아니겠다. 아, 이게. 아유, 확실히 오늘도 느꼈지만 장어는 구워주는 데가 제일 좋아. 어, 그래도 비주얼이나 냄새는. 어, 딱 나오지? 각이. 싹 해서 한 마리 올려봐, 요 위로. 바로 올려도 돼요? 어, 그냥 안 긁어도 되겠어. 깨끗해갖고. 오픈. 그렇게 올리고 반대로 이따가 바꿉니다. 옳지. 그냥 양념 넣게 맞다 여기. 어, 맞다. 응? 응? 응. 어? 됐어.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얘. 몸보신 좀 해야 돼. 장어로. 보니까 딱 이거 하나가 장어 두 마리에 꿀조합 키트 해가지고. 꿀조합? 이렇게 딱 한 팩이 딱 한 세트로 생강채, 백김치, 깻잎장. 와, 배웠다. 딱 필요한 것만 딱 준 거야. 네네네. 하나 더 뜯어도 될 것 같아. 네네. 그렇지. 어, 됐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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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은 한번 봐야지, 이제. 저, 이거 꼬리 먹으라. 쓸 데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두 개 먹겠습니다, 한번. 어? 어. 송전인데, 완전히? 그때 우리 거기 간다. 네. 뭔가 일하고 먹어서 그런가 더 맛있기도 하고. 고추장, 간장 다 괜찮아. 신신해서 그런가? 어, 깻잎장. 아니, 줬으니까 먹어보는 거야. 뭔가 있겠지 하고. 완전 맛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얼마 없는데 다음 걸로 할까요? 그럴까? 너 표정 봤어. 다음 걸로 하자. 아, 네, 어. 완전 맛있어. 님이 좋아하시는 성게알입니다. 오! 됐어, 됐어. 그 정도면 성공한 거야. 성게알입니다. 너 성게알하고 장어 안 먹어봤어? 네, 저 성게알을 드셔보셨어요? 완전 좋아. 성게 괜찮아요? 완전 완전. 근데 장어 몇 킬로라고? 5킬로. 금방 먹겠다, 5킬로. 이거 한 팩이 1킬로가 될 거예요? 한 팩이? 네.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저는 성게를 먹을 때마다 맛이 다를까요? 성게알이 다른 거지. 아, 이게 힘드니까 어. 크게 자르자.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껴. 너는 앉아서 먹고 있고 나는 일하고 약간. 야, 또 뭘 준비할 거 있을까요? 아니, 아니. 먹으라고. 아, 크니까 더 편하다. 크게 자르니까. 됐어, 됐어. 그럼 감태도 드세요, 감태? 아, 맞아. 감태 싸먹어야지. 준비하겠습니다. 감태에다가 깻잎이나 저런 백김치 넣고 싸먹으면 맛있지. 야, 먹을 게 많아서 너무 좋은데? 아. 자, 감태 싸서. 장어 좋아하는구나. 네, 장어 좋아합니다. 장어가 안 보일 정도로. 달라고?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열심히 쌌는데? 직관하려고. 와. 감태. 너무 맛있어. 같이 먹어본 감태나 성게알이나 여기 갓다미 물회 같은 경우도 어. 오늘 회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일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여기 회 같은 것도 많고 요새는 좀 영역을 넓히는 것 같은데? 채소, 과일도. 뭐 이것저것 많이 파는 것 같아. 이제 고기도 나온답니다. 고기요? 아, 고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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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넣고, 우니 넣고. 완전 맛있어. 너 잘 먹는다? 너 맛있는 거, 뭐 진짜? 감태랑 먹는 건 처음인데, 되게 맛있습니다. 성게알 넣으니까 부드러워지고 맛있지? 네, 크리미한 느낌?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반반 주면 되겠다. 보고 있어. 잠깐 중단하고 빨리 하나씩 먹어봐. 우리도 장어 좀 올릴까? 네. 두 마리 출동. 출동. 어우, 사이즈가 좋다. 이거.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장어가 좋네요. 사이즈가 좋지. 굵고 사이즈 크고. 아. 이게 장어는 딱 그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더우면 물에 한 점 이렇게 하면 딱 좋다. 네. 여기 얼음물 하나 넣어볼까? 얼음이야? 써 있더라고. 네. 아니, 나는 가자미를 좋아하거든. 가자미에. 이거 우리가 하나 맛보고. 아, 이게, 아. 이게 그 해초 아니야? 뭐야 이거? 꼬시래기? 아. 참기름. 이것도 오늘 잡힌 거래요. 그날 바로 손질을 한 싱싱한 상품. 이 물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재료 신선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육수, 물에 국물 저거 초장에다가 어떻게 섞냐 저게 중요한데, 맛있네. 간이 얼음 넣을 거에 대비해서 조금 더 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먹어봐야 돼. 맛있네요. 이런 물회는 진짜 캠핑 갈 때 하면 장난 아니겠는데? 아, 나는 저 해신탕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원래 이 바지락 칼국수 이런 것도 전복하고 바지락 넣었을 때 맛있거든, 국물이? 근데 저건 닭까지 들어갔으니까 뭐. 잘못 보니까 약간 삼겹살 같다, 뭐. 아, 그래? 그럼 언제 처음으로 오늘날 알게 되신 거예요? 저기 노량진을 자주 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막 준욱이가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야. 네. 근데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유, 오늘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그냥 받아갖고 와이프가 갖고 오면 되니까. 대단하다, 이게 오늘 잡은 거를 오늘 올려서 가정까지 막 해갖고, 속으로는 또 우리 의심하고 보는 거. 근데 먹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고노다와. 와다! 고노와다. 제남 창작?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갈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근데 이게 회 같은 거 시켜서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 저거랑 같은데. 야. 장어 더 구우시죠? 아이. 올려. 알겠습니다. 오, 근데 이걸 이렇게 빨리 먹을 줄 몰랐어요. 5kg? 금방이야. 이거 맛있게 된 것 같아. 가자. 담백하게 된 것 같아. 웰던으로 익힌. 아까보다 조금 덜 익혔거든? 네네. 겉에가 약간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하고 아주 맛있어. 이게 장어를 먹어서 그런가? 땀이 많이 나. 그냥 더운 거 아니야? 너 이거 잘 빨았지? 네네, 잘했습니다. 야, 나는 삼낙지를 줄 줄은 몰랐어, 진짜. 이거 해신탕 진짜 보약이다, 보약. 맛있어. 이거 살짝 찍어봐, 진짜. 처음 먹어보는 고노 와다. 나는 분명히 갈린다고는 했다.
나는 극 고약. 약간 젓갈, 약간 젓갈을 좀 묽게 해서 먹는 느낌? 맛있습니다. 아, 애하고도 잘 어울리고 애하고도 잘 어울려. 원래 장어가 원래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집에서 먹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사실 장어집 가서 성게알 주세요, 뭐 해삼 창자 주세요 이러는 사람 없지.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 멘트가. 이거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개맛있을 거야. 나는 또 이게 이런 걸 구차나해. 얘네들 먹는 거. 아, 네. 이게 국물용이야. 어우, 국물 장난 아니겠다, 진짜. 어우! 딱 좋다, 진짜. 맛있네, 진짜. 야, 국물이 끝내준다. 약간 여기다가 쌀 불려서 넣고서 죽 만들어도 되겠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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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야, 완전 보약이야, 보약. 아, 근데 너무 뜨겁다? 국물 장난 아니지. 맛있다. 우와, 끓이니까 장난 아니지. 낙지 맛도 나면서, 닭 맛도 나면서, 뭔가 좀 깊은 맛도 나면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이랑 전복, 걔네들이 국물 내는데 진짜 오케이. 좋아. 그 정도면 진짜 보약이라니까? 네. 딱 먹는 순간 여기 명치부터 따뜻해지는 느낌? 너 다리지? 아,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너 원래 뭐지? 다리입니다. 근데 닭도 완전 오래 끓였더니 푹 삶아진 느낌 있잖아. 네. 되게 부드러워. 햇반 하나 돌려? 와우. 아주 몸이 약해서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어우! 숟가락 닦았다. 어이. 감태. 감태. 한꺼번에 시키면 되네, 다. 햇반도 팔아요? 네. 아, 진짜 그냥 다 갖다 주겠네. 배송비는 묶음으로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6만 원. 6만 원 이상. 아니, 이게 한꺼번에 한 곳에서 시킬 수 있는 게 되게 큰 거지. 감태 왔습니다. 예쁘다. 자, 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아, 제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 요리 같은 느낌이 있네요. 다양한 맛이 느껴집니다. 어떤 맛? 바다에 감태와 성게가 있는데 고소한 맛이 느껴지면서 맛있습니다. 와. 아. 오, 너무 맛있는데? 먹어봐, 맛있어. 야, 얘 저 지금 얼마 됐냐? 난 성게한테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은 계란 반숙 많이 신뢰지. 오이. 신뢰했어. 들어가네. 와, 내가 더워서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진짜 괜찮다 이거. 아, 오늘 약간 반 캠핑 온 느낌으로. 약간 더운 날씨를 이렇게 일부러. 야,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 뭘. 와, 에어컨 안 나. 우연히 캠핑장 느낌 나게 먹어봤는데요. 끝까지 안 해, 진짜. 어떻게 맛있게 드셨나요? 장어 자체도 싱싱하고 좋고 종도 좋은 거 쓰고 사이즈도 옛날에는 장어 막 조그만 거를 많이 선호했어. 막 꼬리 좋다 얘기하면서. 근데 클수록 좀 맛있거든, 생선들이. 그래서 사이즈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장어 여름에 먹기 딱 편한, 손질 다 돼 있고.
백김치랑 먹을 만한 것들만 딱딱 들어있어서 주작 양념, 간장 소스 같이 양념 딱 괜찮은 것 같아. 아, 물에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나 성게알 좋아하고 이 해삼 내장? 맛있었고 저 감태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김만 먹다가 감태는 많이 안 접해본 것 같은데 저렴한 표현을 하자면은 좀 부드러운 천을 입에 넣는 느낌? 부드러운 천을 입에 넣어봤어? 약간 뭐라 해야지? 모시? 모시가 껄끌껄끌하지 않니? 넘어가겠습니다. 빙수 입에 넣으면 녹듯이 얘도 싹 녹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 네. 아, 그리고 야, 오늘 해신탕 국물이 진짜 끝내주네 이거. 네. 아, 오늘도? 오늘도 학수하게? 학수하게. 아, 잘 먹었습니다. 너 좀 이상하다. 아, 오늘 이 정도면 최 PD가 오늘 역대급으로 컨디션이 좋은 날이에요. 박수까지.